매크로를 사용해서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배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2에서 이 전체 데이터 2180개의 단어들 중에서 30개에 해당하는 랜덤한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만을 빼내야 되겠죠. 먼저 자 보시겠습니다. 단어 배치입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 단어들 중에서 R은 시트1 레인지 2,4입니다. 요겁니다. 30 또는 뭐 25 여기 선택된 숫자겠죠. 그 밸류 R인데 그런데 if R이 1개보다 작거나 뭐 0이면 실행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60개 이상이면 임의로 제가 이제 맥시멈의 어떤 문제 최고 단어수를 60개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항이 나름이에요. 50개로 하셔도 되고 100개로 하셔도 되고 R이 60개보다 크면 메시지 박스로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입력하셨습니다. 0 이상 또는 60 이하의 숫자만 유효합니다. 숫자 입력 오류 이렇게 나타내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쭉 올리면은 스핀 버튼에는 60까지 밖에 안 올라가요. 컨트롤 설치 보시면은 나 보이시죠? 최대값이 60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해놨어요. 근데도 여기다가 만약에 70이라고 타이핑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배치 뉴스는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메시지 박스가 뜬다 이겁니다.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입력하셨습니다. 0 이상 60 이하의 숫자만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60개 이상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쪽에 els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R이 60보다 크면 메시지 박스 나타내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 여기까지다. and if, if가 끝이 납니다. range A to 그 다음에 C and lows count clear contents 이게 무슨 얘기냐, A2는 여기입니다. 그죠? A2부터 C and lows count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제일 밑에까지 엑셀에서 허용하는 모든 범위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클리어 컨텐츠 삭제하라. 왜냐하면 이걸 다시 무작위로 빼내려면 여기서도 이걸 다 지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set objlist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위에 이제 deem objlist as object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걸 create object gallery system.collection.array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의 복잡해. create object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시려면 아직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요건 요거대로 쓰고 여기에서는 두 개의 create object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